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 감소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중요한데요. 울산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은 전체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잔단형 태양광 성공 사례를 만들어 탄소 중립 실현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33,640기가와트시. 원자력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액화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겨우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50년 넷째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상황. 울산시와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이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중부발전 컨소시엄은 3천억 원을 투입해 울산 미포와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3단은 기존의 선로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공장주하고 발전 사업자가 합의가 하면 바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 전력 생산 설비 규모는 150메가와트.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5만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생산된 전력은 한전이나 울산 지역 공장으로 판매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사례입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지역 내에서는 분산에너지가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장들은 지붕을 빌려주는 대신 임대 수익과 함께 시중은행으로부터 우대금리 혜택, 또 공장 환경 개선과 전력 효율화, ESG 경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분산에너지를 실현하는 키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